자, 아시다프입니다. 자, 팀 로시 데저트 1대5 데저트 차량이고요. 자, 차량 1대5 다 보니까 너무 크죠. 그래서 바디도 이렇게 따로 이제 그 바디 두 개만 꽂으면 되겠고요. 배터리 체크기 요거 달아야 되겠네요. 요거 좀 제가 장착해 드릴게요. 자, 전원 키기 전에 스위치 먼저고 전원기부터 키시고 1초. 그렇죠. 그다음에 요거 키시고 자, 키시면은 자,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LED가 쫙 멋있게 나오죠. 바퀴도 엄청 크고요. 쇼크도 메탈 바디로 해가지고 쇼크이기도 하고 안에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뭐 기능이 뭐 최고예요. 자, 안에 내용 보시면 서버는 잠깐 여기 메탈 서버고요. 메탈 기어에다가 서버 돌리면 회전이 되는데 처음에는 조향이 요거밖에 안 돼요.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지금은 다 요거 더 많이 조이게끔 세팅했습니다. 그 세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로시 조종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. 로시 조종기. 자, 그 다음에 배터리는 8000mAh 짜리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두 개를 서비스 공짜로 드리고 서비스 드리고 또 사셨는데 이 배터리가 4.16, 4.17, 4.19, 4.20 이런 식으로 0.1 차이가 안 나요. 0.01 차이가 0.05 정도밖에 차이 나니까 굉장히 세팅이 잘 되는 제품이죠. 그 다음에 기어가 부드럽게 해서 소리가 안 나겠죠? 오, 잘못하면 딱 가겠는데 지상고도 이 정도면 되게 높은 차량이기도 하고요. 이 그 텀버클로드라고 있어서 세팅도 다 할 수 있는 제품이고 레이스 뛸 수 있게끔 이게 스테빌라이저예요. 스테빌라이저가 다 돼 있습니다. 자, 중요 포인트는 이게 3디프 중에서 앞에하고 뒤에만 디프 있고 가운데가 디프 기능, 디퍼레이션 기능이 없으면 기아가 망가지는데 얘는 3디프예요. 그래서 안에 있는 디프가 이제 코너링을 가지고 점프할 때 기아가 안 망가지게끔 하고 모터에도 무리가 안 가는 그런 디프 구동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구동계로 본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차량 3D프 1대8 차량을 그대로 1대5에다가 넘긴 그런 차량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듬직듬직하죠? 자, 굉장히 듬직하고요. 자, 사이즈는 1대5다 보니까 엄청 크죠? 바디는 여기 잘 이쁘게 덮어드리고요. 넓은 데서 지나가시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님께서 충전한 방식은, 자, 스탑 누르시면 4.0에다가 4.8V 리튬 폴림을 했고요.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길게 한번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손 뗐다가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궁금하다? 그럼 요거 세 번째 버튼 누르시면은 16점이면 거의 한 70%에서 80% 된 건데요. 나머지 4.2까지 올라가면 완충. 4.2해야지만이 완충이 되겠습니다. 자, 데저트 버기. 자, 데저트 버기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제 예리도 있고 사람 타고 있고 윙도 있는 거 데저트 버기라고 해요. 자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출발전.